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 투자 계량기 관시유 유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명의를 도용당해서 깜짝 놀란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명의를 도용당하셨어요? 카카오톡에 제 사진을 걸고 리딩방이 생겼더군요. 그리고 저희 저희 이런 프로그램 유튜브 링크 사진까지 다 걸려 있어서 리딩방이 생겼습니다. 제 얼굴도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거기 밑에 있습니다. 막 이렇게 따봉하고 좋아하는 거 다 있는데, 참고로 저는 제가 자산을 직접 운영해 드리는 거는 운영해 드리는 거지만 리딩방 같은 거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제 종목을 아껴서 남들한테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나만 돈 벌어야지 왜 내가 남한테 알려줘 그거를. 화가 몹시 나 있어요. 네. 화는 나셨는데 은근슬쩍 홍보도 하시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예.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 또. 보는 분들마다 이제 판단은 다 자유이시니까요. 네. 오늘 상해 종합지수 기준 0.62% 상승, 신천성분지수 0.85% 상승, 그리고 홍콩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상생지수 0.91% 정도 상승해서 거래 중에 있고요. 아, 오늘 왜 이렇게 기가 세게 들어오는가 했더니 많이 올랐네요. 중국 주식이. 1%도 안 되는 반등입니다. 네. 이건데 지금, 예. 양시장 상해랑 심천 거래대금 합해서 0.75조 위안으로 130조 원 정도 수준. 여전히 거래대금은 좀 낮은 수준이고요. 오늘 상승한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수가 두 배 정도 많은. 그럼 대형주들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하락 종목이 더 많았으면은 그렇네요. 예, 좀 대형주들, 좀 컸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오른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어제는 매도했지만 오늘은 30억 위안 정도, 5천억 원 정도 소폭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시장 특징은 이제 이게 저희가 춘절 전후로 해서 그 기관들이 주로 좋아했던 종목, 그 바우투안 종목이라고 하는 종목들에서 펀드 환매랑 매도가 겹치면서 급락 나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그 종목들이 이제 바닥인지는 모르지만 급락한 이후에 실적이 2020년 실적이 발표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반등하는 시도들이 많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왔던 종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방산업체, 특히 이제 중국에서 그 전투기를 만드는 유일한 회사가 아빅 선양항공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중앙엔진, 그리고 군용 항공, 그리고 이제 그런 방산업체들 위주로 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간, 특히 아빅 선양항공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태양광 업체 중에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윤기 실리콘, 웨이퍼 만드는 회사, 그리고 폴리실리콘 제조하는 통이라는 회사,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리어품,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그리고 양광전력, 이런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요. 네.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인데 태양광 섹터 특별하게 호재 뉴스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폭스콘에서 전기차랑 전기버스 양산 계획을 어제 발표를 하면서 폭스콘이 오늘 강세였고요. 한국도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조금 강세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오늘 좋더라고요. 네네. 예,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은 나왔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했던 메이 투안 디엠핑이 오늘 한 5% 정도 반등 중이고요. 그리고 원격 의료 삼형제, 징동헬스랑 알리건강, 핑안헬스케어 이 종목들도 오늘 오랜만에 반등 나와주고 있고, 그 텐센트나 바이두 같은 종목들도 오늘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하려고 노력은 하긴 하는데 오히려 이 종목들은 그렇게 쉽게 많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반등하는 모습들이 안 보이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사장이 직접 불려나가는 상황들이니까 네, 빅테크 아무래도, 특히 네. 그런 정보 매매하는 이제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급격한 반등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제 그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FTS 러셀, 푸찌 러셀에서 구체적인 중국 국채의 지수 편입 일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중국 국채를 이 지수에 편입한다는 얘기는 이미 있었는데 그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얼마만큼 편입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은 보면은 올해 10월부터 그리고 앞으로 3년간 10월부터 3년간이죠. 10월부터 3년간 중국 국채를 최대 그 지수의 5.25% 정도를 편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FTSE 무슨 그 채권형 지수에 넣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5%까지도 그렇습니다. 중국 채권으로. 네네.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 한 147조 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이 지수가 총 3개의 지수가 이제 유명한 채권 지수가 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3대 지수에 모두 편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블룸버그, 바클레이어즈, 글로벌 채권지수, 그리고 JP모건 글로벌 신흥시장 국채지수 이렇게 해가지고 푸찌 러셀까지 해서 이 3대 지수에 모두 중국의 국채가 편입이 되기로 확정이 됐고요. 아, 저거를 이제 중국에서 자꾸 활동하신 건 PFTSA를 푸찌라고 부르시는구나. 푸찌 아닌가요? FTSE를 그냥 FTSE로 부르지 푸찌라고 부르는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정정하고요. FTSE
증권회사 다니는 15년 기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20년 동안 처음 들어보는. 네. 아, 제 근무 역사상 처음 들어보는 단어. 이분 여기 이거 편집하에서. 아니. 아니. 아, 왜 편집해 이거를? 아, 내가. 예, 계속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제 중국 신용등급 궁금하실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S&P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A 플러스고요. 한국이 AA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AA 그 AA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국 채권시장 규모는 71조 위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 이어서는 세계 2위고 그 이 중국 전체 채권 중에서 국채가 한 17조 정도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17조 위안 정도에서 이게 원화 기준으로 한 1.2경원이고요. 이 중에서 85%가 중국의 정부 관련되어 있는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채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채권들 중에 대부분이 중국 정부랑 관련되어 있는 채권이고 이렇게 해서 발행된 채권들은 60% 이상이 중국의 일반 은행들에 이제 매각이 돼서 거기서 보유가 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 만기 보유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봐주시면 되고 중국의 그 국채나 채권에 대해서 외국인들 순매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7개월 연속으로 중국 국채를 순매수 중에 있고요. 그럼에도 아직 전체 그 중국 채권 시장 대비해서는 비중이 한 3%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네. 예, 그 외국인들이 중국 국채를 그렇게 많이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금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더 높다라는 점 그리고 올해도 성장률 7% 가까이 이제 IMF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높은 기대 성장률이 이제 나와 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높고 성장은 좋다 보니까 위안화 강세에 대한 추세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중국 시장으로 들어와서 중국 채권을 사고 있다. 이게 막 계약이라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네. 채권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더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 금리도 높으니까 더 들어올 가능성은 높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중국 채권 하면은 좀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논란이 굉장히 많은 상품이기는 합니다. 오늘 인민은행에서 신평사들에 대한 평가를 바꾸겠다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특히 이제 그 자국 중국의 신용평가사들이 매기는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서 굉장히 인플레 고평가 논란이 많고요. 특히 작년 하반기에 국유기업이고 트리플 A 자국 기준으로 해서 트리플 A 등급인 화천그룹이랑 융청석탄 전력이 디폴트를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AAA면은 최고 등급인데 더 이상 없는데 AAAA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 AAA면 거의 국채 비슷한 수준의 그런 수준의 신용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디폴트가 났어. 맞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많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 그 부실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물론 작용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중국 국영기업들의 디폴트 선언 같은 경우 중국 부채의 위기론이 아닌 좀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들도 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 28일 인민은행 등 기관에서는 채권시장 신용평가산업의 질적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 초안 아까 말씀하신 네. 그 부분인데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사를 이제 좀 더 감독을 좀 똑바로 해가지고 신용등급 산출하는 데 이제 기준을 잘 이제 만들어 나가고요. 그걸 통해서 나아가서는 부실기업의 디폴트를 용인을 하면서 건전한 채권시장이 형성될 수 있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투자하면서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채권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인민은행이나 요 금융당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약간 낮아지겠네. 그 만약에 정말로 저렇게 해서 바르게 한다면 디폴트 날 기업들은 저 신용 등급이 AA가 아니고 뭐 BB, 예. B1 뭐 이런 식으로 현실화 되지 않을까? 그러면 채권 투자하기 외국인 투자자들 채권하기 투자하기 편하게 만들겠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로 들리네요. 돈을 많이 싸들고 들어와서 예, 좀 그 중국에서는 국유기업 같은 경우가 아씨 안 되겠네 하면 이거 일단 조지고 나서 새로 시작해야지 할 때 그럴 때 디폴트 내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여태까지는 좀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금융시장을 궁극적으로 좀 개방을 많이 하겠다라는 모습이니까요. 아니 근데 아직 시간 걸리겠지. 이제 하겠다는 거니까. 예, 이제 편입되는 것도 이제 시작인 부분들도 있고 또 예. 그리고 편입하는 분들도 중국 어떻게 하는지 봐가면서 편입 네. 비중 늘릴 거기 때문에요. 네네. 앞으로 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요? 오늘 소개할 기업은 보교유리입니다. 푸야오유리라고도 하는 기업이고요. 드디어 아시나요? 나왔군요. 푸야오유리. 네, 잘 아는 기업입니다. 아, 예, 제가 그 회장님하고도 좀 알아요. 아,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요, 있어요? 아니요. 그 영화에서 그분 봤어요. 아, 영화에도 출연을 하셨나요? 아, 그분 영화에 출연했죠. 아메리칸 팩토리. 아. 키 자꾸 땅땅하시고. 넷? 땡땡땡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을 본 것 같습니다. 뭐 넷플릭스 우리끼리 아, 뭐 그 정도 넷플릭스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힐빌리의 노래에서 소개했던 영화예요. 힐빌리의
노래의 백인 거주, 아팔란치아 백인 거주 지역이 몰락한, 산업적으로 몰락한, 철강 산업이 몰락하면서 몰락했던 과정들에 대한 좀 더 어떤 확실한 느낌을 받으시려면 GM 공장이 망하고 거기에 중국 푸야오 유리가 들어와서 어떻게 문화적 충격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미국의 어떤 백인들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GM을 인수한, 망한 GM 공장을 인수한 곳이 푸야오 유리예요. 예, 미국에도 자회사가 실제로 존재하고요. 이 회사 중국 최대 자동차용 유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상해에 상장돼 있고 600660이고요. 푸야오 유리를 해서 홍콩에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3606 티커 인증이고요. 자동차 유리 같은 경우는 원화 기준으로 한 17조 원 되는 시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상위 다섯 개사가 80%를 과점을 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교 유리 같은 경우는 글로벌 2위로 한 25% 정도 점유율 갖고 있고요. 아사히 유리가 1위입니다. 27%. 큰 차이는 없고. 아사히 1번이네. 1번 유리입니다. 예. 전체적인. 아사히 글라스? 아, 그렇습니다. 아사히 글라스. 아, 아사히 유리라니까 못 알아들었는데 아사히 글라스구나. 아사히 유리로 쳐야 네이버에 조금.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65%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용 유리는 벤츠나 BMW, 테슬라, BYD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드는 자동 그 유리의 78%가 다 자동차용 매출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용 매출 뭐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냐라고 보시겠지만, 최근에는 HUD라고 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저희가 이제 운전할 때 그냥 유리창에도 속도나 이런 방향이나 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HUD 전면 유리를 생산을 하는데요. 이게 일반 유리보다 단가가 두세 배 정도 비싸다고 하고요. 그리고 글라스 루프라고 해가지고 일반 유리보다 한 30% 정도 더 크게 생산을 하는데 지붕이 이제 유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요런 통짜 유리 좀 쓰죠. 맞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네. 안전성을 위해서 라미네이티드 글라스라는 걸 차용해서 쓰는데, 이거 역시 좀 마진이 높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차체를 가볍게 하는데 이 철근 대신에 유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도 최근에 많이 이제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자회사로 후면 유리를 만드는 공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태양광 유리 관련해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발음을 많이 하다 푸쭈 뭐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어렵지 한국 발음이. 네, 이해됩니다. 네, 네. 계속하시죠. 아사히 유리. 예, 그래서 1위는 아사히 유리고요. 2위가 PPG, 3위가 프랑스 생고뱅 등 이제 글로벌 유리 사업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는 요 자동차 유리 쪽을 점점 캐파를 축소를 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보교 유리 같은 경우는 계속 생산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자, 시장 자체가 17조 원 시장인데 시가총액은요? 아, 네. 그 시가총액이 14.8조 원, 15조 원 정도 되는 회사고요. 오늘 상한가 쳐서 아마 좀 더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야, 시장이 17조인데. 근데 야, 참. 네, 근데요. 어쨌든 네, 시장이 17조 원이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아니면은 요 글라스 루프 같은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됐을 경우에는 최대 30조 원까지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한 시장이다라는 분석은 있습니다. 예, 그 1위 업체, 그 작년 기준 매출은 3.4조 원의 영업이익이 5천억 원 정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PER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에선 30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한국의 자동차 유리 만드는 회사는 상장사 뭐, 있나요? 옛날에 한국유리 했죠. 금강유리하고 네, KCC가 하죠.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네, 거기하고 비교할 수도 없네요. 이거는 우리나라 오면은 저기 인터넷 기업이 받는 PR이잖아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그 아사히 글라스, 아사히 유리가 시가총액이 10조인데요. 이 회사는 자동차 유리만 하는 회사도 아니고 모든 그렇지. 유리를 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디스플레이 10조니까. 유리도 하지.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네, 밸류에이션은 있는 편이다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아, 오늘도 뭐 좋은 기업 알려주셔서 제가 막 자꾸 너무 비싸다 말해도 저 우리 꼬시한테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아, 그냥 네. 뭐 그 있는 그대로 제 느낌 말하는 것 뿐이니까. 중국 주식은 네. 다 이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흔들릴 제가 저는 아니고요. 그 네. FTSE만 좀 어떻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로 마치고 또 내일 좋은 소식 들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